안녕하세요. 아직 두 분이 더 오셔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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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씩 왼쪽 분부터 본인 소개와 부서 그리고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무과 배지훈이고요. 원무과에서 근무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되셨고. 저는 재무회계과에서 근무하는 임수건입니다. 동기. 동기분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대열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박동열이라고 합니다. 9개월 차. 9개월이요?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상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옆에 박동열 선생님이랑 똑같이 9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동기분이시고 이렇게 동기분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팀은 서로 아시는 관계인가요? 예, 뭐 업무상 이렇게 마주치다가 바꾸고. 어떤 컨텐츠는 알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아, 이게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다고. 저도 뭐 재밌는 거 한다만 듣고 뭐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요. 저는 배지훈 선생님부터. 저도 배지훈 선생님. 저 그러면은 이렇게 네 분이 다 오셨으니까 저희 컨텐츠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동안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돌림판에서 나오는 거 오늘 바로 당일날 가서 하루 동안 즐길 겁니다. 그동안 뭐 하고 싶었던 거나 뭐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뭐가? 원데이 클래스로 하냐면 네. 낚시라는 거. 아, 낚시. 밖에 좀 덥고 하니까 뭐 안에서는 뭐 다도. 다도요? 예, 뭐. 아, 다도요? 야. 저는 커피 같은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아, 바리스타. 네. 또 여름이니까 또 통 크게 저희가 제주도 한 번만. 아, 제주도 호캉스. 네, 제주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돌림판 한번 돌려봐 주시죠.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괜찮지 않아요? 꼬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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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지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아, 대박이다. 네, 네. 꽃을 사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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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제 기대하시는 것도 다 적혀있는데 야, 앞에 거기서 꽃꽂이가 나왔네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한번 가보시죠. 메인으로 주인공으로 될 꽃은 요 꽃이에요. 혹시 입고 나세요?
맞아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여름꽃이라서 지금 굉장히 예쁠 때예요. 이 꽃도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꽃 아시나요? 그나마 조금 유명한 꽃이에요. 힌트. 힌트? 이 꽃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 때문에. 어? 맞아요. 네. 선물해 보셨어요? 아, 역시. 여자친구 좋아해서. 아, 그 꽃을 좋아하셨어요? 네,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을 꽂아볼 건데, 위에 올라올 정도 높이랑 홈 안에 들어갈 2-3cm 생각을 해서 잘라주실 거거든요. 잘라줄 때는 무조건 사선으로. Nope. 꽃이 아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겠다. 조금만 잘라주시면 돼요. 장미를 꽂아보도록 할게요. 장미는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해바라기보다 장미가 높게 올라오면 주인공이 바뀌거나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높이 아니면 조금 낮게 꽂아주시면 돼요. 일자로 들어가는데 얘도 같이 일자로 들어가 버리면 꽃길이 부딪히거든요. 이렇게 방사로 들어가야지 꽃길이 안 부딪히고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시안샷스를 넣을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니시안샷스 이렇게 꽂게 되면 약간 이런 덩어리 꽃들을 다 위쪽에 몰아넣으세요. 그러면 아래쪽이 나중에 입소재랑 작은 꽃들로만 채워지게 돼요. 그럼 되게 안 예뻐요. 아래도 넣어주시고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꽃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예뻐 보이거든요. 들어갔을 때 옆에다가 살짝 넣어주세요. 큰 무대로 가위로 잡아요. 그냥 손으로 뜯으면 다 뜯을게요. 이게 부딪히면 안 소리도 안 나가지고. 손이 되게 빠르시고. 진짜 무슨 잘 써요. 감이 되게 아파요. 제가 만들었을 때 이쁜 것보다 받는 사람의 행복할 그런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죄책감도 조금 있었어요. 책임감도 있었고 제가 돌렸으니까. 근데 다 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막상 해보니까 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한테 드리려고 그런 거? 엄마한테. 제가 만든 거잖아요.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머님께 선물하실 건가요? 뭐에 집중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 책상에 두고. 아, 본인에게? 네. 무라의 책. 네. 보통 사무실에 있을 땐 되게 규칙이나 뭐 규정 뭐 이런 거를 되게 준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를 창조해 주신 어머니께. 아, 이렇게 되면 본인에게 선물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부모님 좀 멀리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늘 클래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